제가 이제 만들 음식은요. 네. 긴장된다. 다음 만들 음식은 네. 명란 크림 우동이에요. 우선은 재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손질하는 네. 거 도와드릴게요. 이렇게 특별히 손질할 건 별로 없어요. 네. 일단 가장 주 재료는 이 명란젓갈. 명란젓갈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뭐 버터, 네. 또 우동면이 있어야 되겠죠? 네네. 우동면, 그리고 네. 이게 생크림, 이게 우유. 네. 네, 생크림과 우유가 있으면 되고요. 그리고 간장 조금, 마늘, 뭐 대충 이런 정도예요. 네. 그리고 양파는 저는 안 넣어요. 양파 안 넣으세요? 네, 넣어도 되는데 그냥 네. 심플하게 안 넣을게요. 아, 그러면 단맛은 일단 네. 설탕으로 보충하면 되는 그리고, 건가요? 네. 만능조미 설탕을 좀 살짝 넣어줘야 되고요. 그리고 팔마산 치즈도 네. 넣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따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이 계란 달걀 네. 노른자도 쓸 거거든요. 네. 네,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재료가 생각보다 제가 썼던 것보다도 훨씬 심플하네요. 근데 뭐 양파를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네. 뭐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 볼게요. 명란젓갈만 있으면 네네. 되니까 네. 명란젓갈은 사실 슈퍼 같은 데 가도 요즘에는 간편하게 또 많이 파니까요. 그렇죠. 네. 네. 큰 그렇죠. 양이 아니어도 파니까 네.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네네. 오늘 매운 거 하는 날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네, 조금 있다가 저희 청양고추도 조금 썰어 넣으실 거고요. 집에 없는 재료가 대부분이잖아 하셨는데 네, 이런 날 재료 사다가 놓고 한 번씩 해드시는 겁니다, 꼭. 네. 그럼요. 자, 면 두 개 넣을게요. 네, 면 두 개요. 제가 그러면은 그거는 하는 동안 한번 네. 살짝 보고 있을게요. 자, 그 다음에 저는 네. 면이 좀 익어야 돼요. 아, 면이 좀 익어야 돼요? 면이 익음과 동시에 좀 네. 이제 음식이 시작이 조리가 시작되는 거니까. 아, 그렇게 빨라요? 좀 빨라요. 그래요? 오. 좀 빠르는데. 네, 면이 생면이어가지고 거의 다 익었어요. 익었어요? 자 네.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버터를 좀 녹여볼게요. 네. 이거 어차피 볶으면서 조금 더 익죠? 그쵸 그쵸. 근데 네, 너무 면이 많이 네. 그렇게 익으면은 익어버리면 퍼져버리면 또 크림 파스타는 네.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. 네 그러면은 크림 파스타를 표방한 볶음 우동이니까 크림 우동이니까 저는 면을 살짝 덜 익었을 때 난 또 우동을 또 알단테로 익혀보기 또 생전 처음이네. 자 이렇게 해서 자. 우동을 정말 자. 정말 간단해요. 그래요? 네. 네. 우선 그래서 버터. 왜 요즘에 많이 네. 명란 크림 파스타 이런 거 되게 그 많잖아요. 파스타 이런 거 많죠. 네, 요즘 파스타 집에 가면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네, 어렵지 않고. 네. 자, 이게 오늘... 좀 버터가 어느 정도 녹으면 네. 여기에 이제 저는 마늘을 살짝 넣을게요. 네. 마늘을 아주 조금만 향만 풍미만 좀 나라고 마늘을 좀 넣어서 우선 뭐 버터에다가 마늘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? 자 이제 면을 셰프님 넣어주세요. 아, 벌써 넣어요 면을? 네 넣어요. 진짜로요? 네 진짜로요. 어? 네 넣어주세요. 안 되는데 이러면? 이렇게 한 다음에 면을 네. 넣어주세요. 네 면을 넣고요. 그래서 네. 이제 이 버터가 면에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살짝 버무려 주세요. 아 그리고 잠깐 빼놨다가 다시?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지금으로 한 3분 후면 끝날 요리죠? 기다려봐요. 근데 여기다가 하고 저는 약간 간장을 살짝 넣어요. 그러면 버터하고 또 간장이 또 잘 어울리잖아요. 그러면은 그 향이 의외로 좋더라고요. 근데 이건 저가 지금, 하는 방법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버터 간장면이네요. 예, 그렇죠. 이제 여기에 자 이제 생크림과 네. 우유를 적절히 넣으면 돼요. 네네. 벌써 크림이랑 우유 면 두 개면은 한 네. 150 cc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. 네네네. 네, 네. 이게 대충 일단 좀 네. 어머 생크림이 네 생크림이 좀 이렇게 좀 저어줘 보세요. 아, 좀 저어요?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 크림이 원래 크림도 통에다 넣으면은 네. 살짝 이렇게 가라앉거든요. 네. 그럴 때는 한번 팩을 흔들어서 써주시면 좋아요. 여기 섞었습니다. 네. 네. 자 여기다가 이제 생크림을 좀 같이 넣을게요. 동량을 넣으시면 돼요. 같은 양. 네. 뭐 근데 뭐 생크림이 없다 그러면 네네. 뭐 우유로도 되지만 생크림을 좀 넣어줘야. 네. 생크림을 넣기에는 확실히 맛이 좀 고소해지겠죠. 네, 고소해지죠. 네. 그러니까 조금만 더 넣을게요. 네. 그리고 자 이제 여기에다가 팔마산 치즈 여기다 좀 이렇게 뿌려주세요. 팔마산 치즈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.
저는 그러면은 네. 파마산 치즈를 네. 이거 없으면 그냥 가루 파마산 네, 치즈 써도 되죠. 돼요. 왜 네. 피자 먹을 때 뿌려 먹는 파마산 치즈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거 뿌리시면 돼요. 오늘 네. 셰프님이 좀 있어 보여야 된다고 이걸 준비해 오셨어요. 이렇게 별거 네. 있잖아요. 저희 뭐 네. 약간 저한테, 녹색병에 있는 거. 네, 저한테 말씀을 네. 툭 해주시면 저는 재료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네. 자, 우선은 그만. 치즈 넣었고요. 자, 이렇게 네. 넣었고요. 여기에 이제 명란 이제 어느 정도 좀 끓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. 아, 그래요? 이제 여기서 불을 조금 높여볼게요. 조금 네. 높이고요. 자, 우선은 살찌는 소리 들린다. 막 그쵸. 맛있어 보이는데. 오늘은 살찌는 날이에요. 네, 오늘 살찌는 날이죠. 네, 네. 네. 예상 칼로리 얼마나 될 것 같음? 정말. 선녀와 나 후크님이 보내주셨는데. 네. 네, 좋아요, 네, 좋아요. 칼로리는 네 목요 폭식회입니다, 여러분. 맞아요. 네. 여기 제발 칼로리 생각은 좀 버려주세요. 자, 여기다가 이제 후추랑 네, 막 700, 1500 난리 났어요. 칼로리. 후추랑 네. 후추하고 소금을 좀 넣어볼게요. 후추하고 네. 소금. 소금은 약간만. 소금은 약간만. 왜냐하면 네. 이따가 명란 젓갈을 넣을 거기 때문에 아~ 거기에도 젓갈이니까 네. 약간 간이 배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만 넣어주세요. 네. 크림에 소금 후추 딱 들어가면은 고소한데 살짝 짭조름하고 그렇죠. 네. 벌써 뒤지기 일보 직전의 메뉴네요. 잠깐만요. 자 여기에. 잠깐만요. 조금 더 국물이 있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근데 우유나... 오늘 조금 매콤한 거니까 청양고추 네. 이런 거 들어가도 되는 메뉴예요? 뭐 상관은 네, 없죠. 네, 그러니까. 근데 항상 아니, 이렇게 예상을 뒤엎을 때는 네. 긴장을 해요, 제가. 그러니까 매운 면 요리였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맛있을 것 같긴 한데. 좋아요. 좋아요? 이제 더. 끓었거든요. 네. 이제 이때 네. 이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이제 불을 꺼야 돼요. 불을 꺼요? 왜냐하면 명란젓갈을 네. 보글보글 이렇게 불을 네. 불이 켜 있을 때 명란젓갈을 넣게 되면은 네. 왜 명란젓갈이 다 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쵸. 얘가 제 맛을 내지도 않으면서 알이 다 익어버려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불을 꺼주셔야 돼요. 끄고 나서 네. 자 여기에 명란젓갈을 네. 넣겠습니다. 명란젓갈을 명란젓갈 좀 명란젓갈 왜 두 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네. 하나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뒤에 달한 거 하나 정도. 이 정도면 되겠네요. 네, 좀 네. 넣어보고 먹어보고 나서 먹어보고 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. 와 이거 엄청 그 간단하게 그 사이에 네. 저기 뭐죠? 저는 계란 노른자만 네. 좀 계란 노른자만 달걀 네. 노른자만 네 이거 분리 못하면은 어떡하지?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네 우선은 노른자 분리는 다 해놨습니다. 네. 네. 자 분리는 되셨죠? 네. 명란젓갈을 조금 더 넣었어요. 이거를 명란젓갈이 잘 풀리도록 그냥 버무려 주시면 돼요. 네. 우와 자, 벌써 이제? 지금 이게 클로즈업 될지 모르겠는데 맛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막 이거 댕댕이 요리냐는 뭐예요? 자 이제 네. 넣어주세요. 네 지금 막 알들이 익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. 하나 다 넣으면 되나요? 네 하나 다 넣으면 돼요. 자 노른자를 이렇게 음식 넣어주시고요. 엄청 간단하네? 너무 간단하죠. 이게 약간 네. 까르보나라도 이런 식으로 해요. 까르보나라라고 드셔본 적 있으시... 네 저는 먹어본 적 있습니다. 네. 네.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계란 노른자를 이렇게 넣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남은 미열로 이렇게 네. 이제 요리를 계란을 네. 익히면서 요리를 하는 건데 네. 여기에 이제 네. 저의 그 만능 비법을 내주는 조미료가 있어요. 설탕이거든요. 이래서 참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좀 설탕을 네. 좀 넣어주시고 네. 마지막에 슈가 보이는 지금까지 있었는데 슈가 레이디는 아직 없었거든요. 네. 자, 슈가 레이디로 1호 슈가 레이디 임명하겠습니다. 슈가소나 나왔다. 슈가소나. 네. 악마의 음식 타세요. 아~ 네. 자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네, 지금 막 기승전 설탕, 베이컨 넣으면 맛있을 것 같다 하시는데 맞아요. 저는 여기다가 베이컨 같은 거 넣었는데 베이컨이 원래 맛을 내주는 재료잖아요. 근데 오늘 맛을 내주는 재료는 명란이 대신 하는 것 같아요. 와, 이 진짜 맛있겠다. 이거 해놨어요? 얘가 일부러. 그래? 센스쟁이. 저 어시스턴트 되기 잘해요. 좋아요. 네. 진짜. 네. 요건가요? 면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면을 크게 한 젓가락 집으세요. 크게 한 젓가락 접으시면 이게 걸리잖아요. 다시. 아, 제 면 퍼져요. 빨리 해주세요. 네. 그렇게 해서 네. 그때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 돌리세요. 아, 네, 크림은 생명이에요. 이 시간이 빨리 주세요. 네, 이렇게 그럼 대충 붙죠. 자, 우선 오늘 그릇이 조금 크고 손님들이 많으시니까 와, 근데 이게 네.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네. 지금 이 음식 막 무시하시고 막 뭐 멍멍아 밥 먹자 막 이런 분들 있었는데 후회하실 것 같아요. 이미 면은 퍼졌대 이미 끝났어 하시는데 아니에요. 크림이기 때문에 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게 크림이 들어간 요리가
그거 되면 안 돼.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. 네. 진짜 불 끄고 잘하셔가지고 하나도 분리 안 되고 정말 맛있게 됐어요. 자, 자 여기에 싹. 제가 좀 토핑을 해볼게요. 네. 여기에다가 좀 이렇게 예쁘게 담으시려면 이렇게 무순도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. 맛있겠다. 지금 코너에 600명 돌파. 지금 난리 났구나. 채팅창. 면 다 뿌른 거 아니냐. 음식평이 달다 뭐 막.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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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맛있을 진짜 거예요. 진짜 예쁘구나. 색감이. 맛있을 거예요. 분명히. 와, 색감이 자. 엄청 좋네. 자 여기에 이제 명란젓갈을 네. 약간 더 버무릴 수 있게끔 우와. 완성됐습니다. 제가 했던 것보다 플레이팅이 더 이뻐요. 그렇죠. 자 완성됐습니다.